메르스 격리 대상자에게 긴급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까지 나타나 공무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청주의 70대 할머니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메르스 의심 환자로 병원에 격리 중이니 정부 지원금 60만 원을 주겠다며 은행 계좌번호를 물은 겁니다. 발신번호도 안 뜨고 시청 공무원이라면서 이름도 안 밝히는 게 수상해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손녀가 보건복지부 콜센터 109번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원금이 나가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개별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지원금 나가는 일이 없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번호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실제 남편이 격리 중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려 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무차별 걸려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진짜 공무원들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어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을 수밖에 없다 보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는 겁니다. 긴급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계좌번호 파악이 필수인데 그 계좌번호 파악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긴급생계비 지원 전화는 관할 지자체 전화번호가 뜨고 공무원이 소속과 실명을 밝히게 돼 있으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전화 109번이나 129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